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효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가 없다면 이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 함수의 효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이전에 얘기했던 거랑 좀 겹치지만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자, 만약에 함수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0부터 9까지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다섯 번 하라고 한다면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야겠죠? 자, 어때요? 코드가 엄청 길어지죠? 예. 자,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작성한 이 코드를 0부터 20까지 수정하라고 한다면 0부터 19까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서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막 보기만 해도 막 답답하고 막 화가 날 것 같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천 개의 함수를 대상으로 그걸 하라고 하면 화가 나겠죠. 예. 그 회사는 그만둬야 됩니다. 예. 농담이고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 함수를 쓰게 되면 자, function numbering 뭐 이전에 얘기했던 거랑 좀 겹치는 얘기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밑에 걸 싹 지워버리고 이렇게 자, 이 코드를 다섯 번 실행해야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실행 결과가 나오고 있죠? 자, 좀 더 이쁘게 보이려면 더하기 그리고 br 이렇게 해서 줄바꿈을 하는 html 태그를 숫자 뒤에다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줄바꿈이 되면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1000번 하라고 하면 사실 함수를 호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포문을 사용하면 되겠죠. i는 0, i는 1000, i++ 하고 이 넘버링이라는 이것을 이 안에 넣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1000번이 순식간에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얘를 굳이 함수로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함수 대신에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도 함수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코드, 어떠한 로직을 여러분이 copy and paste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다시 말해서 재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반복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반복문과 함수를 비교했을 때 함수가 갖고 있는 효용, 또 반복문이 갖고 있는 효용은 좀 다른데요. 자, 반복문은 기계적으로 일정한 반복을 그 자리에서 실행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수는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로직이 여러 가지 맥락에서 반복돼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함수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반복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만 1000번 실행되는 거지만 함수는 여기저기에서 호출만 하면 반복적으로 필요한 맥락에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맥락을 보여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네요. 자, 함수는 이렇게 실행하고 이거 이 함수로 호출하는 구문이 여기서 꼭 1000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의 핵심은 바로 재사용성이라는 것입니다. 재사용성의 핵심은 어떠한 동일한 코드가 있을 때 이 코드를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좋은 부품을 만드는 것이 바로 재사용성이라고 하는 것의 목표이고요. 자, 이제 재사용성이 높아지면 뭐가 좋아지냐면 자, 이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곳에서
이 함수의 내용을 수정, 변경, 뭐 같은 말이네요. 그리고 개선, 어떤 문제의 해결을 이 코드만 하게 되면 얘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그 변경이 반영된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특성을 유지보수,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유지보수를 영어로는 메인터넌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드의 가독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넘버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한 줄의 로직이죠. 그런데 얘는 실제로 이렇게 긴 로직을 담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긴 로직이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다면 그 로직을 만났을 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지만 걔가 어떤 로직과 같은 로직인지를 확신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는 함수의 이름만 호출하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의 로직은 같은 코드, 같은 구성, 같은 취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코드를 읽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런 걸 다른 말로는 가독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넘버링이라는 함수를 정의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어떠한 로직을 쓰려고 할 때 여러분이 그거는 넘버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그 함수를 사용하면 어떠한 결과가 실행됩니다 라는 사실만 사용하는 쪽에서 숙지하고 있으면 그 로직에 정통할 필요도 없고 그 로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그냥 이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통해서 이 복잡한 로직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이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컴퓨터 과학자가 될 필요가 없듯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키고 끄고 키보드 사용하는 법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컴퓨터라고 하는 부품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부품인 것이죠. 뭐 여기서 얘기하는 부품이라는 것은 뭐 사용하기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라는 뜻에서 부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무튼 함수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것들이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고 여기 있는 것 하나가 좋아지면 나머지 것들도 덩달아 좋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하나가 나빠지면 나머지 것들도 덩달아 나빠지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사용성, 유지보수의 용이함, 가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래밍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코드는 점점 복잡해지고 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또 점점 오랜 시간 동안 이용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그 프로그램은 수정하기 힘든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고 수정하기 힘든 프로그램이 된다는 것은 개발자가 보수적인 사람으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쉽게 버그가 발생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 프로그래밍에서 이러한 것들은 그냥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발전하는 방향성은 정확하게 이러한 것들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법적인 것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면 객체지향 이런 것들도 나올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법적인 것들을 대면할 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 문법적인 요소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어떻게 도약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그 문법을 바라보시면 좀 더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효용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